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덕분에 미세먼지가 싹 걷히고 하늘도 맑아졌죠. 바다도 아주 멀리 잘 보입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혹시 섬 같은 거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제주도 가까운데 섬이 있었나? 저런 섬이? 오, 혹시 저거 전라남도가 보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섬이 보이는 건지 오늘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왼쪽에 보이는 섬은 대관탈도입니다. 여기는 제가 영상을 찍은 공간부터 한 2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맵을 보시면 추자도랑 제주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고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라고 하지만 섬 주변에는 조류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는 돌도 많고 틈이 많아서 작은 물고기들이 그 포식자한테 몸을 숨기기 굉장히 적절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물고기들이 거기에 서식을 하다 보니까 큰 포식자, 저희한테는 저희가 먹는 그런 생선들이죠. 고등어, 방어 이런 종류들, 갈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이 글로 모여듭니다. 그 먹이를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어장이 형성돼서 거기에 낚시꾼들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선들도 조업을 하러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대관탈도 옆으로 조금 더 보면요, 조금 더 작은 섬이 있어요. 여기는 소관탈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무인도고요. 여기에도 어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가서 거기서 조업을 한다고 합니다. 소관탈도는 대략 28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공간을 보시면 제주도랑 추자도 사이에 있는 대관탈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뱃사람들은요, 뭐 대관탈도, 소관탈도라는 명칭으로 부르지 않고요, 그냥 관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돼서 방어철이잖아요. 방어, 부시리 등등등 맛있는 그런 생선들을 잡는 곳인데 방어를 잡으러 관탈로 간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관탈 그 주변에 어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어 낚시를 하러 가는데 여기서 잡힌, 관탈에서 잡힌 또 방어는 그렇게 맛이 좋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탈도 오른쪽에 보면요, 조금 더 큰 섬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바로 추자도입니다. 추자도는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곳부터 대략 5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작은 섬들이 보이는데요, 추자도를 지도로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섬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고 그 주변에 무인도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추자도, 하추자도를 다리를 연결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섬이다 보니까 어장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추자도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요, 추자 멜젓. 멜젓이 아주 유명하고요. 또 멜젓 공장도 있습니다, 추자도에. 그리고 추자도에서 잡히는 삼치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주도 사람들은 삼치회를 많이 즐겨 먹었는데요, 제주도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치회를 드시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삼치가 그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살이 부드러운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삼치를 풀을 뜨고 랩핑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요. 그래서 얼린 다음에 꺼내서 살짝 해동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썰어서 먹는데요, 이때 재래김이랑 초간장 양념 소스를 만들어서 삼치 찍어서, 삼치랑 김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오시면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삼치회도 한번 맛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로 그 약간 흐릿하게 보이지만 추자도 옆쪽으로 보이는 섬이 또 있어요. 이 섬은 사수도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그 영상 찍은 곳부터 대략 한 4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무인도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고 똑같이 또 어장 형성돼 있어서 그냥 사수에 갔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뱃사람들이. 여기는 사실 옛날에 완도랑 제주도가 싸움을 벌였던 구역이에요. 이 사수도가 제주도 행정관할이다 아니다, 완도군 행정관할이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200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여기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 맞다라고 판정이 되면서 사수도라는 이름이 확정이 됐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계속 완도 쪽 사람들은요 여기를 장수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사수에서도 굉장히 어장이 형성이 잘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러 가고 조업도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탈도 마찬가지고요. 사수에서도 방어 같은 게 많이 잡히는데 여기서 잡힌 방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제주 항 건너편에 또 섬이 보이는데요. 이 섬의 이름은 여서도입니다. 여서도는 유인섬이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약 100여 분이 사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는 제주도에서 대략 63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여기는 완도군에 소속된 섬이고 이쪽 지역 사람들도 다양한 낚시도 하고 조업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서도는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은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오름이나 한라산 정상에 가시면 더 잘 볼 수 있는데요. 한라산 정상에서 딱 봤을 때 추자도, 뭐 여서도, 사수도, 관탈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보이는 그 완도군 쪽, 그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들이 쭉 이제 병풍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여행하실 때 해안도로 끝에 이제 섬들이 보이게 되면 조금 아는 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하겠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